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보호 생각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제도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2024년 이 영상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여름인데, 여름 이제 막 지난 이제 갑자기 더웠던 날이 확 시원해진 그 시점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올 여름 유난히 더 더웠고, 그리고 그 더위가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야, 이거 환경오염, 환경 문제 진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구나. 너무나도 심각한 지금 상황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환경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제도가 환경보호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장기요양 지정심사를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거의 책한 권을 만들지 않습니까? 책한 권. 뭐 두께는 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두께가 한이 정도 되기도 하고 또 두꺼운 종이로 하면은 좀또 공무원분한테 또잘 보여야 한다는 그 괜히 그런 생각을 또 자꾸 들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좋은 종이 사용하게 되면은 또 두께가 한또 이만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지정심사를 준비해 보신 분이시라면은 종이 출력 계속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장기요양 지정심사 자료 만드는데 사용하는 종이는 정말 A4 용지로 따져봤을 때 몇백 장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종이 또 사서 낭비하고 또 이면지 쓴다고 해도 종이 사용이 무분별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무분별한 종이 사용 이제 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관에서도 계속 출력해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문서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종이 낭비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 파일화 해서 문서를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장기요양 지정심사 제도부터 이런 부분이 안 되어져 있어서 제가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이죠.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올해 여름 유독 더웠고요. 갑작스럽게 날씨도 확 시원해지는 그런 계절의 변화 그런 걸 보면서 야, 환경오염 너무나도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모든 수단들, 방법들을 동원해서 환경보호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일환으로서 이제 종이 사용을 점차 줄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 거죠.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제도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체가 종이 사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지정관료 자료를 심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파일로 받아서 파일로 지정심사하고 지정심사 자리에서도 노트북이라든지 PC를 놓고 또는 태블릿 PC로도 볼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정심사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점, 그거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장기요양 지정심사에 그 자료를 만드는데 거의 한 권의 책만큼 되는 자료를 계속 종이로 인쇄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완본, 완결본 하나를 만들기까지 소요되는 종이의 양도 많고 또그 완결본 하나도 또 사실 책한 권만큼 또 종이가 들어가는 데다가 또 다섯 분의 지정심사위원분에게 또 나눠줄 책까지도 또 제보나라는 지역이 있죠. 그러면 그 책, 사실 좀 출처도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자료인데 그걸 또 지정심사위원분께서 따로 또 보관한다는 것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고 왜냐면 이게 유출되고
자료를 계속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파일로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파일에 비번을 둔다든지 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위원분들께서도 그 파일을 공유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종이로 인쇄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책 계속 뭐 돌려볼 수도 있고, 또 그 책 만드는데 종이 낭비가 너무 크다는 부분이 사실 이 환경에 있어서 좀 무분별한 종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제도도 이제 그만 종이 사용을 중지하고 PDF 파일 등 컴퓨터 문서로 대체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체 내에서 무분별한 종이 사용은 이제 그만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이뤄서 이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제도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기관 자체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컴퓨터 파일로 대체하는 그런 날이, 그런 문화가 조속히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